주로 예. 채식 위주로 맞아요. 드시는 거하고 또 간식을 안 드시나 봐요, 김학래 씨는. 예, 간식 잘 안 합니다. 훈장실에 네. 예. 와서는 그렇게 많이 드세요? 그러니까, 1년치를 다 먹더만. 어, 그래도 그 준비한 사람들 성의가 네? 예. 아. 우죽 집에서 안 먹으면 여기 와서 그게 허겁지겁 먹겠어요. 아,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돼요. 정말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. 맛있게 드셔주셔서. 예. 근데 범인을 잡아야 되니까 지금 피해자가 부부 두 명이잖아요. 그러니까. 임미숙 씨의 일과를 저희가 안 볼 수가 없습니다. 임미숙 씨의 일과표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. 어, 임미숙 씨가 직접 예, 소개해 주시죠. 네. 예. 저는 식단은 건강 생각해서 잘 챙겨 먹는 편인데요. 문제는 숙면을 못하는 거예요.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졸리면 들어가서 잠이 드는 편인데 그게 대부분 새벽 1시 반에서 오. 2시 정도예요. 먹는다. 머리가 아파서 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고요. 김학래 씨가 나 때문에 잠을 설칠 때가 있다는데 누군 뭐 자기 싫어서 안 자나요? 저도 푹 자고 싶다고요. 꿀잠 좀 자기 해주세요. 아니 이럴 줄 알았어요. 아니, 오늘은 이 노안도 임미숙 씨를 직접 그냥 초대를 할 걸. 그러게요. 예, 아, 아쉽네요. 근데 임미숙 씨의 이야기를 좀 대신 들어봤는데 네. 가장 차이점은 더 늦게 일어나시고 더 늦게 주무신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우리 일부러 이렇게 서로 동선을 어긋나게 사시는 건 아니죠? 이제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되니까 네. 그 시간대에서 꼭 자야 돼요. 그래야 그 이튿날 생활 사이클이 맞지. 그렇지 않으면은 잠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임미숙 씨는 안 그래요. 근데 이게 거실에 TV를 보다가 졸리면 들어가 취침인데 종종 머리가 아파서 잠을 설친다 했거든요. 네. 어디 질병이 있어서 머리가 아프신 건 아니에요? 그건 모르죠. 남편이 모르면 그럼 알아야죠. 알아야죠. 그럼 내가 저기 앉아있어야 돼요. 사랑꾼이 아니에요. 어, 어. 너무 사랑하니까 건너뛰는 겁니다. 아니 정말 근데 뭐, 제 생각에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. 굉장히 많아. 낼 것도 많고 챙길 것도 기록할 것도 많고. 그걸 좀 김학래 씨가 분담해서 해주시면 어떨까요? 난 몰라. 어떤 일을 내가 하는지를 그 일을 내가 하는지를 다 몰라. 근데 야.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일단 잠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잠이 일단 너무 두 분이 수면 패턴이 좀 다르고 네. 늦게 그래. 주무시네요.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잠자는 시간은 괜찮으세요. 보니까 임미숙 씨가도 7시간에서 8시간 김학래 씨도 7시간, 8시간 자는데 네. 문제는 취침 시각이 문제예요. 시각. 우리 몸에서도 필요한 호르몬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성장 호르몬이 11시 전에 자야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. 임미숙 씨는 11시부터 2시까지 잠을 전혀 안 자신단 그러니까. 말이죠.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면 우리 몸에 노화를 만들게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. 두 분이 보니까 TV보다 주무시잖아요. 네. TV를 딱 보면은 컬러 TV잖아요. 네. 색깔이 막 현란하게 나오잖아요. 네. 그러다 딱 보다 아 졸리지 자야지 하면은 그게 뇌 속에 남아 있어요. 아~ 그럼 숙면을 못 취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요 우리 몸 속에서 유전자 꼬리가 있어요. 텔로미어라고 이게 빨리 잘라지면 빨리 죽고 노화가 옵니다. 얘를 길게 해주는 게 바로 성인에서도 성장 호르몬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잠을 일찍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성장.